네, 요즘 중국 TV 광고엔 한국 드라마를 패러디하거나 또 한국어를 쓰는 모습까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한류 드라마가 이제 일반적인 문화 현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중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입니다. 한 중국 여성이 TV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 교수를 패러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우가 나오자 눈물까지 흘립니다. 오빠! 화면이 생생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국의 TV 광고입니다. 이 바나나 맛 우유 광고는 찜질방을 비롯해 한국을 연상시키는 배경을 잇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이런 한류 광고는 몇년전 한국 드라마를 차용한 초코과자 광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유행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한류 드라마가 어느덧 중국 젊은이들에게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 됐다는 방증입니다. 한류 문화 혹은 한국 전통 영향 혹은 被认识的 人也很多，然后如果带有这方面的特色的话，可能中国人会更喜欢。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세련되고 차별화됨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사랑해요나 오빠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보편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업의 첨단에 서 있는 광고에까지 이용되는 것은 한류 드라마가 이제 주류 중국 문화에 진입하고 있다는 한 증거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우상욱입니다.